오케이, 민재 14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다수의 동물 훈련 연습은 고려했다라고 되어 있는데, 일단 첫 번째, 동물 훈련 연습에서 practice가 연습으로 해석되기보다는 여기서는 관행으로 해석되는 게더 좋고, 그 다음에 여기서 고려했다라고 해석되면 이상한 게, 쌤이 항상 그 우리 구문 3강 주어를 꾸미는 말이 있는 경우에서 우리가 이 과거의 동사 형태, 일명 문법적으로 말하는 PP를 만나면 항상 뒤에 체크를 한번 하는 습관을 들이자라고 쌤이 그때 설명을 했었지. 그러니까 considered가 나왔을 때는 뒤로 딱 눈을 빠르게 돌렸을 때 보면은 뒤에 여기 보면 take가 있으니까 고려되어 진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, 좋게,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의 세계에서, 그 다음에 여기에 그것은 이라는 걸 넣어줘야 되겠지. 그것은, 그지? 여기에 그것은 이렇게 넣어주고, 아이고, 여기에, 오케이. 그것은 가지지 않는다, 동물의 관점을 중요하게 이렇게 됐지. 그래서 지금 보면 into account도 해석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, 요거 수정 좀 하고, 요 단원이, 그러니까 요 14번이 좀 어렵나 봐. 뭐 보니까 다들 해석을 좀 많이 버벅거리는 것 같아. 계속 볼게. 동물들은 가져야만 한다, 옳게 해야 된다. 그러니까 have right죠. have the right. right가 뜻이 네 가지거든. 그래서 1번 올바른, 오른쪽, 그지? 2번 올바른, 뭐 바로, 곧, 권리,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권리가 되겠지. 그래서 동물들은 가져야만 한다, 그 권리를 참여할, 그리고 가질, 말할, 이렇게 되겠지. 그들의 훈련에서, 그 진짜 목표 훈련에 그것은 되어야만 한다, 얻는데 동물들이 하도록 어떤 것을,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, 그리고 고르기 때문에, 왜냐하면 우리가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, 이 not이 여기서 이 not이 좀 뒤에 붙어줘야 된다. 알겠지? 여기 force에 붙어줘야 된다. 그래서 계속 해석을 해보면, 대신에 instead, 대신에 사람들은 전형적으로, 잠깐만, 서예원이 왜 전화 왔지? 오늘 생일이잖아요. 아, 씨, 페이스타임 전화 왔네. 지금 이거 미제 녹화하고 있는데 미제 이거 보겠다. 계속 녹화해야지. 야! 네, 지금 인터넷 수업 중이다. 꺼져라, 진짜. 아이씨. 이것들 이제 나이 처먹고 술집에서 전화하는 거 봐라, 이거. 민지야, 넌 이러면 안 된다. 민재가 제일 많이 할것 같지만, 자, 계속 녹화 이어가자. 자, 수업 이어갑니다. 대신에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된다, 매우 관여되도록, 이렇게 됐지. 이 단어는 지금 고칠 게 많아, 민재, 그지? 그래서 쌤이 그냥 해석을 해줄 건데, 받아 적지 말고 해석을 두세 번 하면서 좀 고치라고, 알겠지? 물론 받아 적을 것 같지만 티 나는 거 알지? 자, 그래서 계속 해보면, 하는 것의 프로그램을 또는 얻는 것의 결과를, 예를 들어 획득하는 것처럼 타이틀을, 여기서 타이틀이라는 거는 제목이 아니라 뭔가 1등, 2등, 3등 이런 걸 타이틀을 하잖아. 우리나라 콩글리시에서도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. 강아지 대회에서 즉 또는 우리는, 그들은 걱정한다, 매우 많은 것을, 다치는 거에 대해서, getting hurt, 얻는 거에 대해서 다침을,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, 그지? 다치는 거에 대해서. 그게 뭐냐면 그들이 실패하는 듣기를, 무엇을, 이 부분 진짜 중요하다겠지. 이 부분 해석을 많이 틀린다. 무엇을 그들의 동물이 말해야만 하는지에 대해, 또는 말해야만 하는지를, 이렇게. 그것은 내가 얻을 때이다, 콜, 전화를, 이 아니라 부름을 이겠지. 부름, 전화를 봐버려. 그 개에 대해서 봤겠니? 아니지, 그지? 그게 누구냐면 거절하고 있는, 가도록 그 대회에, 또는 그뭐 쇼링, 뭐 이렇게 뭐 그냥 대회라고 하면 되겠고, 또는 그 말들, 그게 누구냐면
행동하는 미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. 이 단어는 해석이 좀 많이 틀린 것 같거든. 그래서 좀 보고 해석을 수정을 좀 많이 하고 여러 번 수정하는 걸로 합시다. 알겠지? 중간에 수업하는 중간에 전화 와가지고 좀 미안하긴 한데 아무튼 이해해 주고.